네, 스트레브제입니다. 저는 휴스턴에서부터 북쪽으로 3,000km를 운전해서 노스다코타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눈보라가 며칠째 엄청나게 몰아치고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초거든요. 근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갇혔어요. 제가 지금 3일째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고 3일을 더 이제 갇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어제 운전하다가 이제 차가 눈길이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911 불러가지고 견인까지 됐는데 미국의 견인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물가가 비싼 나라잖아요. 제가 지금 3월달 한 달에 2천만 원 갖고 썼거든요. 차값 1,300만 원 빼고 한 700만 원쓴것 같아요. 근데 견인비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이제 정말 무서운 나라인데 물가가.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제일 비싼 나라인데 물가가 트래블지 하면서 싱가포르 정말 귀여운 나라예요. 아무튼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가장 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의 향방을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일단은 고금리를까지 픽스 될 거라는 생각은 계속 작년부터 해왔고, 뭐 피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시장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유가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다줄 텐데 큰일이 생긴 거죠.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우디랑 미국하고 이제 균열이 좀 생긴 거잖아요. 물론 사우디가 계속 이제 약간 도발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선을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미국의 행동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계속 자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게 사우디하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세 나라가 뭔가 좀 미럴 상태로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 믿고 의지하고 막 혈맹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일정 부분 지금 보면은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중국은 일대일로를 하고 전 세계적 영향을 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을 너무 이제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원은 지금 고갈되고 있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들을 더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빈 살만 때부터 지금 2030, 2030년까지 여러 산업들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이해관계가 딱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파구가 필요한 거죠.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교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세 나라가 좀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협력이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어제 한 2시간 동안 얘네들 러시아랑 중국이랑 사우디가 협정 맺은 것들 문서들도 봤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걸좀볼 기회가 생기는 건 장점이긴 해요.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폄훼해요. 사실은 뭐세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그런 감정들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정서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편파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앞에서 시위하는 그런 느낌이고 우리는 이제 너를 제쳐두고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어떤 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위안화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은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석유판 돈으로 위안화를 받아서 또 이제 중국으로부터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입을 하는 그런 시도가 작년부터 이뤄졌고, 이미 그 결제망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사우디하고도 원유 수입, 그리고 공산품 수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시스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랑 중국이 위안화로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 많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100%다 위안화로 결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서 이제 이 점유율 위안화 점유율이 무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못할 건 없죠. 지금 두 나라들 세 나라는 다 절실하기 때문에 위안화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시간은 엄청나게 필요하겠지만 일단 물꼬를 텄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유가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유가가 상승하면 정말 위험한 게이 하나가 상승하게 되면 다른 원자재나 에너지 가격도 덩달아 상승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을 추출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대체로 그 에너지는 원유잖아요. 원유발 이제 전기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트를 이제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잠잠했던 에너지 가격,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큰일이죠. 게다가 제 생각에는 산유국들이
감선을 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80불 좀 넘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깨졌잖아요. 79불이잖아요.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80불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확 빠지면은, 경기 침체로 확 빠지면 얘네들이 또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는 사우디는 이제 미국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국무장관이 좀 낮추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약간 선물 보따리도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바이든이 미사일 만한 쌩 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제스처도 없고 그냥 경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사우디가 잘못했다. 근데 저는 약간 그거는 서구적인 그런 마인드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잘못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미국이 셰일가스를 이제 생산한 이후부터 좀 약간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한 10년 전부터. 그때부터 막, 미국 항공모함 같은 것도 2대 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근방에. 안정적인 원유 수급을 위해서. 근데 그게 필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2개가 다 어디로 왔냐?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우디한테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바마 때는 사우디의 앙숙인 이란하고 협력하면서 사우디의 뒤통수를 확 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빈 살만의 그 반체제 인사였던 기자였잖아요. 그 카스쿠지라는 사람. 그 언론인을 이제 독살시켰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바이든이 굉장히 빈 살만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경고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작년인가 빈 살만 만나러 간다고 사우디 갔었잖아요. 그 회담 갔었잖아요. 그 포대접 받은 거죠, 바이든은. 왜냐면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그 오펙이라는 카르텔에 있어서 사우디는 이제 맏형이잖아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헤드를 이제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아무리 미국이 좋은 얘기를 해도 립서비스죠. 우리는 안정적인 석유 생산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뭐 군사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지 아세요? 재작년인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쳤었잖아요, 미국이. 많은 한국인들이라든가 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미국인들 절반은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미국의 국익에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주둔인데, 왜 여기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찬성하고 잘했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가장 미국의 서포트를 많이 받는 나라가 사우디였는데, 사우디가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 영원한 친구는 없구나. 미국은 늘 이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뒤부터 굉장히 사우디는 조금씩 강경으로 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바이든이 좀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좀 빈살만한테 카스쿠지 죽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강경해요. 이게 바이든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일단 너무 이념주의가 강한 것 같아요. 그 셰일가스도 물론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데 저는 환경보호론자에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다 스탑시켜버리고 다 중지시켜버리니까 유가는 튀고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서 힘들고 또 이제 빈살만을 이렇게 뭐랄까 이제 제재했다시피 얘기 하니까 사우디아랑도 틀어져버리고 지금 이게 뭐냐는 얘기죠.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가문 자체가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해요. 일단은 사우디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소우드라는 가문의 아라비아라는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1920년대 전쟁을 이제 다른 부족들하고 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를 좀 이렇게 정복을 했지만 어쨌든 그 전부터도 제일 탑인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문들 전통이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이런 가문들의 자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쳤으니까 분명히 복수의 칼을 간 거죠. 이제 바이든이 뭐 암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나 마찬가지지 한국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무기를 이제 대량으로 막 구매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이것도 사우디한테는 부담이 가죠. 왜냐면은 원유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란 나라가 원유가요 그 매장량은 많은데 그 시추 공구가 몰려 있어요. 하나의 큰 공구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줄어들어서 사라지면 사우디는 먹고 살게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 가장 큰 공구에서 석유 시추가 예전만큼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앞으로 있을 건데 무기를 계속 사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가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랑 협력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국방 기술 이전 부분이에요. 2030, 2030년까지 여러 가지 신사업을 막 펼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옴시티도 있고, 뭐 원전도 있고, 뭐 한국하고도 막 여러 가지 막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국방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사우디나 이란이 뭐 앙숙인 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전쟁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는 사우디 인근 여러 나라에다가 이제 여러 세력에다 물밑 지원을 하면서 사우디를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후티 반군 들어보셨잖아요. 후티 반군이 재작년이었나? 얘네들이 그 사우디의 가장 큰 먹거리인 유전 쪽을 공격을 했거든요. 드론을 날려서 아마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사우디가 뒤집어지죠. 왕족이 지금 왕가가 다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 후티 반군은 이제 이란이 이제 지원을 한 곳이죠. 뭐 사우디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이 많잖아요. 이란보다 많잖아요. 역시 여러 가지 경로로 이란을 압박하는데 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압박을 하거든요. 작년에 이란에서 여성 하나를 종교경찰이 고문하다가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큰 충격을 줬는데 역시 그래서 시위를 많이 해요. 이란 시내에서. 근데 이게 사실을 보면 그 시위가 뭐 거국적으로 이란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아주 소수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부풀려서 막 방송 같은 데서 막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란 좀 망신적어서 이란이 이제 이걸 보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너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부터 이란은 이제 군사 강국이었고 사우디는 그렇게 뭐 군사 강국은 아니거든요. 인구 차이도 뭐그 이란 같은 경우는 8,500만이고 얘네는 한 3천만 될 거예요. 사우디가. 그리고 뭐 대부분의 국토는 이제 사막이고 뭐 산업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방어가 없으면 그냥 바로 집니다 그냥. 그리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요게 이제 다 어디로 향하고 있겠어요? 인도로 향하고 있어요? 아니요, 인도가 아니고 다 사우디 쪽입니다. 수니파 시아파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가장 먼저 컸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 전력을 이제 뒤늦게나마 보강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자력적, 자생적으로 이제 군을 좀 산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사우디가 전 세계 오일 공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 점점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이제 붙어버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 목소리를 좀 대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이제 중동에서 패권 국가가 뭐 딱히 없긴 하지만 그 오일 머니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큰 나라가 이제 그 사우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가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계속 도와주고 국제사회에서 손을 흔들어주면 참 큰일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는 무역제재 계속하고 있고 트럼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는 뭐 거의 20년 다 돼가는 이제 금융제재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무역제재까지 포함해서 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하고 중국이 러시아를 이렇게 도와주면 숨통이 좀 트인 거죠. 그럼 제재 효과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인플레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거는 또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재점할 가능성도 아주 조금 있다고 보고 가장 큰 가능성은 이제 금리가 5%대에서 이제 쭉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도 여전히 깨져 있을 거고 계속해서 은행들은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죠. 추가적인 은행 파산도 더 많아질 거고 자금도 굉장히 경색이 더 되겠죠. 지금 대형 은행들도 뭐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전부 다 안전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 은행들도 조금씩 자산이 그 은행 뱅크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금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웰스파고였나? 웰스파고도 그렇고 대형 은행들 전체적으로 자산이 지난주에 한 100조 정도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역사상 가장 큰 예금 인출 사건입니다. 이게 다 빠져서 어디였냐면 뭐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으로도 갔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확 올라갔을 거고 비트코인도 좀 올라갔죠. 그리고 MMF 같은 곳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 척을 진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건데 이렇게 강력하게 유가를 올리면서까지 오펙이 전체가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은요 정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 같은 투기적인 자산은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고 특히 숏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가 숏인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변수가 한 몇천 개는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 내가 더 미리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객기 무리인 거예요. 그냥 라스베가스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이거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아무튼 지금 이제 변수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액션주도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일단 연준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세게 한대 맞은 기분일 거고, 심각하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이런 얘기도 이제 그만 들어야 될것 같아요. 설사 끝났다 하더라도 유지는 계속 될 거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대로 가는 게, 올해는 고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물가가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떨어져도 4% 중반대 이상에서 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6%잖아요. 아직도 3월인데 6%인데 이거 1.5% 더 빠져야 되는데 빠지겠어요 지금?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벚꽃놀이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3월 말에. 근데 이게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빨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3월 말에는 벚꽃놀이하러 일본 갔었던 것 같아요. 중순이나 말이나. 그리고 벚꽃놀이는 주로 4월달에 했었거든요. 4월 달에 한국에서 했었거든요. 4월 초, 이렇게. 근데 3월 말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116년 만에 가장 더운 3월 말 기온이었다 얘기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미국 남부 지역도요, 거의 사상 최고치 지금 더위가 이렇게 지금 남부 지역 위주로 이렇게 엄청나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날씨가 너무 화창해. 5월 달 날씨인 거예요. 겨울에도 추우면 난방유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름에도 무척 더우면은 에어컨 돌리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계속해서 뭔가 시원하게 하려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멕시코 내려가야 되는데, 더위가 얼마나 이제 시게 올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에도 북반구가 따뜻한 편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여름부터 얘기를 드리는 게 기후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기후는 그냥 기후고, 다들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집까지 도어투도어 다니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기후 역습이에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가 에너지 가격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코스트 푸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상승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온이 바뀌면요, 가장 지금 상태에서 세팅이 잘돼 있고 최적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시스템들을 이게 때립니다. 그래서 비용을 더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해 2, 3분기 정도부터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했었고, 지금 지표들 3월 달거 나온 것부터는 이제 예상치보다 지표들이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3월 거부터. 지금 4월이 됐으니까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4월 달 거, 5월 달 거, 6월 달거 나면서 점점점 쭉쭉 내려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실업률, 실업 청구 수당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약간 저는, 아, 이제 뭔가 좀 시작되는구나. 한쪽에서는 계속 어디 가나 하이어링이긴 한데,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진 않고,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데서. 저도 맥도날드 가면요, 너 일할래라고 막 물어봐요. 근데 스폰도 안 해줄 거면 스폰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거 스폰이 필요해 제가 여기서 이제 정식으로 일을 할수 있는데, 그냥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죠. 왜냐면 실업수당도 잘 주니까, 금액이 높으니까. 이렇게 놀러 앉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국가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국가잖아요. 돈도 잘 주고. 아무튼 2, 3분기 경기침체를 예상했는데 이게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금리 이후 1년 정도가 지나야지 충격이 온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제 3%대, 3.5%대의 금리가 지난 여름 좀 지나서부터 3.5%였거든요.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3분기로 이제 볼수 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다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 거고, 그 사이에 작년에 FTX 터졌지, 이번에 은행 터졌지, 이게 불과 4개월 사이에 일어난 거죠. 근데 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주식 시장이 되게 좋은 게, 이게 올랑말랑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안 오잖아요? 뭔가 좀 지표가 떠나서 또 삐쩍, 또 좋게 나와.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삽니다. 게다가 이제 매물이 없는 상황, 다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잘 올라요. 그리고, 뭐, 저 같은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신중론자들은 약간 패한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사람들의 99%는 현금을 보유할 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주식 100% 아니면은 깡통에서 손절해서 나가는 거. 이렇거든요. 주로. 이게 일반적인 개미들의 그 주식 패턴이에요. 일단 대부분의 이제 한국인들은, 뭐 미국인도 마찬가지 거예요. 이제 뛰는 가슴으로 고! 하면서 주식을 사요. 그래서 경기 침체를 앞두고도 막 랠리가 오고, 막 하락하기도 하고, 뭐 터지면 하락하기도 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확 꼬꾸라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데드캣 봐서 여러 번 나오는 거죠. 지난 1월 상승장 같은 경우도 경우에 제가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따라갔다가 2, 3월 달에 팍 빠져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따라가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역발상으로 가야 되고, 거리를 좀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약간 바보 같은 이런 시세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뭐 정확하게 지금 시장이 한15% 올랐나요? 정확하게 바닥을 콕 찍었어. 그래서 15%를 다 먹고 있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바닥을 잡았었을까요? 저는 절대 못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때 살걸 안타까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좀 중요한 게 what if야. 내가 만약 그랬다면. 정말 이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쓸데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다음 차례를 기다리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은 좀 악당이죠, 악당.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살았었고 러시아도 한번 다녀와 봤었는데 나라 자체는 정말 잘해요. 잘 운영하고 다 좋은데 대외적으로 볼때 하는 행동들이 너무 빌런이에요. 근데 애들이 덩치는 커서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이 패권까지는 못 찾겠지만 이 덩치로 인한 영향력이 커지면 이게 큰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얘네들의 영향력은 미국의 그 제국주의보다 더 나쁩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쁜 짓도 많이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름 역사적으로 볼때 이제 패권 국가 중에서 미국은 그래도 젠틀한 편이에요. 물론 양털 깎기도 하고, 뭐, 자국 이익에 반하면 전쟁도 막 일으키고, 아니면 뒤에서 뭐, 사주도 하고, 막, 보호무역도 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좀 당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점 지금 미국의 나라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형인 미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이게 다 다자주의. 남미는 남미, 인도는 인도, 뭐, 러시아, 중국은 러시아, 중국, 뭐 오펙은 오펙, 아프리카는 친중, 이렇게 막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기 무덤을 이렇게 스스로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자주의로 가게 되면, 미국은요,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달러 패권도 잃어가기 시작하고, 물론 우리 죽을 때까지는 달러가 기축통화할 겁니다. 그거는 뭐 변치 않을 건데, 점점점 영향력이 약해진 거는 미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게다가 이제 빚까지 많은 나라인데, 기축통화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 그냥 파산가 아닙니다, 파산가. 일단 유가가 지금 상승을 했고, 이게 연준의 긴축을 더 장기화할 것 같고요.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오르면, 진짜 시장이 한번 크게 붕괴될 거예요.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테크 주식들, 나스닥들. 그리고 채권 가격은 충격을 받아서 더 폭락할 겁니다. 그러면 은행들의 이제 손실도 더 커진 거고, 금리가 더 상승하면, 이제 뭐, 더 못 견디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4월, 5월이 이제 상폐 시즌이잖아요. 코스닥을 좀 조심하시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요즘 코스닥 자꾸 뉴스가 떠서 제가 보긴 보거든요. 그 종목들 보면 막 미쳐가고 있어요. 다 보는 거몇개 봤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개별 종목 장세에 간다는 거는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위로 못 가니까 자자 종목 같은 걸 갖고 놀면서 수익률 싸움을 한 거죠. 에코프로였나? 요거 뭐 연체 못 잡았나? 이런 생각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런 종목 잡아가지고 4배, 5배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이런 투기적인 마인드로 돈을 번 사람들은 나중에 다 투기적으로 투자하다가 다 털립니다. 같은 교실 안에도 1등이 있고 1진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주식으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